아, 그리고 어제 제가 좀 컨디션이 안 좋아서 그냥 그 티어 덱, 시즌 1 티어 덱 알아보기 하다가 관뒀잖아요. 그거 마무리 좀 지어볼까? 잠깐만, 어제 거 내용 잠깐 보겠습니다. 이거. 일단 멤버십 그 라이브 올린 거에다가 가봅시다. 제가 떠났을 거거든요. 제가 이제 그위 방패 덱 써보자. 소리 일단 꺼놓고 일단 유튜브 조회수를 조금이라도 올린다면 나는 뭐든 하겠어. 자, 일단은 위 방패, 위 방패들, 그리고 하우돈, 뭐야 이거, 여포? 하우돈, 여하화, 오케이. 유관장, 관장 조조 이거. 아무튼 이렇게 줄임말로 했는데 다 풀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뭘 고고해요? 갑자기? 팔섭의 미인 유저분 계시나요? 갑자기 뭔 말이에요? 제가 뭘 고고라고 했죠? 민? 그럼 뭐 일단 여자친구 있어요. 네. 아, LTO 알아보기? 오케이. 가자고요. 자, 위방패 갑시다. 자, 위방패는요. 자, 서황이 들어가고 조조가 들어가고 전이가 들어가는데요. 이 메커니즘을 알아볼까요? 일단은 요거는 이제 서황이 주장이 되겠죠. 저는 항상 주장을 아래 쓰는데, 자, 서황이 진퇴양난을 드는 겁니다. 이 서황이라는 캐릭터 자체가 여러 번 때릴 때 이제 스택이 빨리 쌓이는 게 좋거든요. 때릴 때마다 공격력이 올라가죠. 최종 스택이 쌓였을 때 75%의 공격력 상승이 있어요. 이 서황한테 모든 딜을 몰빵하기 때문에 봉시즌을 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필수적인 전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 덱은 좀 뭐랄까 필수적인 전법이 되게 많습니다. 방패 덱이고요. 자, 이렇게 되니까 등갑병도 필요해요. 등갑병. 자, 우리가 이제 받는 데미지를 최소화해주기 위해서 등갑병을 쓰는 거예요. 아무래도 이 서황의 진퇴양면 자체가 맞으면 강해지는 거잖아요. 맞으면 때리고 막 이렇게 하는 거라서 좀잘 버텨야 됩니다. 맞아야 뭔가 되는 애들이라서 이렇게 하는 거고. 자, 여기 이제 용감한 제비는 이제 뭐 선택인데, 용감한 제비를 추천드린 이유는 여러 번 때리니까 최대 네 번, 두 번에서 네 번을 때리기 때문에 스택을 빨리 쌓을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에 뭐 이제 남는 S급 전법이 있다. 뭐 적진 함락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천하무적이라든지 뭐 이런 거. 남으면 S급이 좋겠죠, 아무래도. 딜량이 좋으니까. 그리고 보통 이제 천하무적 같은 경우는 3명 상대로 하기 때문에 한 번에 3스택이 쌓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거는 남는 걸 보통 하시는데, 저 일단은 보통 짜드릴 때 용감한 제비를 짜드린다는 거. 이건 좀 추천이고, 이거 세 개는,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이 전이한테는 이제 유혹이 들어가죠. 이것도 좀 필수인데, 전이는 주장이 공격받는 거를 대신 맞아주고, 그 반격을 하고 하기 때문에, 이 얘가 전이가 맞는 상황이 자주 일어납니다. 엄청 자주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등갑병 여기다 이렇게 해주고, 저는 보통 여기다가, 아니면 뭐이 전이나 조조 둘 중에 통솔이 높은 무장이 등갑병을 드는 게 좋죠. 이 전이랑 조조가 둘다 통솔이 높을 텐데 누가 더 높은지는 잘 모르겠어요. 일단 높은 애한테 주시고, 이제 중요한 건 여기 이제 관우의 상처가 들어간다는 겁니다. 버텨야 되는데 진퇴양난 때문에 힐이 안 돼요. 이게 치료 금지가 되거든요. 근데 이 관우의 상처를 통해서 상대의, 그러니까 아군의 치료 금지를 풀면서 힐을 해주기 때문에 관우의 상처가 좀 필수라고 봐요. 필수는 다 필수예요, 거의. 이거 빼고. 이거는 좀 추천. 이거 말고는, 그쵸? 제가 항상 이제 또 허저랑 서황 뭐 비교했던 유튜브 영상까지 만들었는데, 허저는, 아, 좀 시동이 많이 걸립니다. 시동이 많이 걸리고, 일단 열전이 있어가지고 좋긴 한데,
일단 이거는 뭐 홍콩이나 중국에서도 티어덱이라고 알려진 저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거기서도 이제 서황을 허저보다 높게 치는 거죠,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이렇게 간다는 거고, 일단은 가장 큰 리스크는 등갑병이겠죠. 연소효과 때문에 오도독이나 이런 애들 만나면 녹아버리죠. 그러니까 좀 뭐랄까 선택을 좀잘 하셔야겠죠. 아무래도 1군으로 쓰기보다는 한 3군, 4군으로 해가지고 2, 3군 정도로 그래도 쓸만한 덱으로. 연소 효과가 없는 덱도 되게 많아서 뭐 관장조, 뭐 유관장 이런 거다 보시면 얘네 연소 효과 없잖아요. 이런 애들 만나면 좋은 모습을 보이니까 특히 보시면 여포 덱에서는 특히 좋겠죠. 반격을 많이 하니까. 여포가 여러 번 때리는 거를 이제 이런 애들이 걸려버리면 전이가 대신 맞아줘가지고 반격도 해. 유혹도 걸어. 막 장난 아닌 거지. 등갑병 때문에 단단해. 그러니까 이런 물리적인 공격, 그리고 돌격을 쓰는 애들한테는 특화돼 있다. 도리어 얘네가 당한다. 잡아먹힌다. 볼수 있죠. 그죠? 조조방패가 정말 그런,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기 때문에 쓴다. 라는 거. 알아두시고. 난 이거 한번 알아봤습니다. 일단 전법도 알아봤고, 컨셉 알아봤고, 장단점 알아봤죠? 일단 여하하입니다. 여하하. 여하하는 뭐냐? 일단, 여포를 주장으로 쓰는 거예요. 일단 여포가 주장이고요. 하타, 하후연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 하후연이 들어간 이유는 하나밖에 없겠죠. 병봉입니다. 병봉. 병봉을 통해서 우리가 좀 빠르게, 여포에 돌격기를 많이 쓰자는 거지. 돌격기는 보통 이제 극악무도에다가 여포가 갈리면 뭐 있죠? 일기당천. 자, 이게 어느 정도 필수예요. 거기다 이제 좋다면, 좋은 게 있다면 그 잔피기봉에다가 백마의종이죠. 자, 이거는 이제 또 좋죠. 백마의종이 좋은 이유는 여포 일전법이 너무 확률이 낮기 때문에, 그리고 병봉도 확률이 낮아요. 둘다 35%이기 때문에 백마의종으로 10% 올려주면 45% 되죠. 빠르게 발동을 할수 있으니까 좋고, 일단 여포 자체가 이제 여포를 위한 덱이에요. 이건 다 보시면 이제 이건 궁병이 되겠죠. 궁병이 되는데 여포 자체가 이 폭딜을 할수 있어요. 딜을 되게 많이 줄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데미지를 또 많이 받는, 그래서 리스크가 또큰 무장인데, 이걸 화타가 좀 보완을 해줍니다. 화타는 이제 통솔도 올려주는 데다가 피해를 받을 때마다 확률적으로 힐을 해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포가 힐을 받으면서 안전하게 딜을 할수 있는 거죠. 거기다 이제 하우연이 이제 병봉을 껴줌으로써 한번더 일반 공격을 할수 있게 만들어서 이 극악무도와 일기당천에 극으로 가는 거죠. 효율을 극으로 올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잔피기봉은 받는 피해를 많이 줄여주기 위해서인데, 이제 화타 같은 경우에도 받는 피해를 이제 물리 받는 피해를 줄여주는 게 좋죠. 화타는 좀 방어력이 약하니까. 그 여포는 다들 아시다시피 지력이 너무 낮기 때문에 이 잔피기봉을 통해서 지력을 좀 보완해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니까 보통 이런 식으로 씁니다. 일단 잔피기봉은 좀 선택적인 스탯을 주니까 그 효율은 좀안 좋아요, 사실. 얘네만 이제 그 효과를 보기 때문에. 그리고 얘는 또 물리 피해에 대해서는 좀 그게 없으니까 잔피기봉이 맞아주는 건 없는데, 대신 그만큼 지력 데미지나 물리 데미지에 대해서는 되게 강력한 모습을 보일 수 있다는 거. 또 백마의 종 아까 말씀드렸죠. 여포나 병봉에 확률을 올려주기 때문에 이 시너지가 정말 잘 맞아떨어진다는 거. 그죠? 하우연 자체도 이제 일전법이 되게 발동률이 높은 그 돌격기인데, 이 병봉을 들므로써 상대의 주장이나 이런 애들을 카운터 칠수 있고 딜도 높일 수 있다는 거. 여러모로 좋습니다. 여기에 이제 이 적군 제압이라든지 이건 좀 선택적일 것 같아요. 적군 제압을 주면 이제 여포가 좀더 단단해지겠죠? 버티기가 좋겠죠? 보호막을 주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뭐 사마가라든지, 이제 사마가 그 용감한 뭐였지? 아이씨 기억이 안 난다. 아무튼 사마가라든지 아니면 뭐 있을까? 관평 뭐 이런 거 줘도 되고, 다양하게 있겠죠? 일단 저는 뭐 적군 제압이 좋을 것 같긴 한데, 이런 식으로 해서 돌격계 전법을 쓰는 거죠. 저는 일단 이런 거를 짜드릴 때 이게 최고의 조합이긴 한데,
보통 백마의 종은 오도독이 쓰니까 이런 변경도 가능하다. 공손찬 쓴다. 항상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죠. 그럼 뭐 이렇게 되면 이제 한 5군쯤으로 쓸수 있으니까 과금러분들은 이런 식으로 쓰는 게 어떨까? 일단 중요한 건이 여포의 극대화거든요, 사실. 그죠? 이 여포의 극대화라서 공손찬이 이제 속도를 몰빵해서 올리면은 최대한 15% 이상의 발동률이 올라가거든요. 보통 이제 백마의 종이 10%인데 5%가 더 붙어가지고 여포가 50%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포의 일전법이 잘 터지면 무조건 좋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돌격기가 많으면 호표기가 더 좋지 않나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일단 여기서는 여포에 대한 모든 것이기 때문에, 여포가 돌격기를 쓸 수가 있는 게총 일반 공격 1회에다가, 플러스 일전법이 3회거든요? 다른 데선 호표기가 좋을 수 있는데, 여기서는 백마의 종이 좋다고 봐요, 저는. 이거로 인해서 이제 이 호표기를 얻을 수 있는 확률이 겁나 올라가거든요. 병봉도 뭐 병봉에다 호표기 해도 좋긴 해, 그죠? 근데 저는 이 여포의 일전법을 올리는 게 제일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뭐 단점은 글쎄요, 여포가 잘안 터지는 거. 그리고 아무래도 그래도 이제 화타가 아무리 힐을 해준다고 해도 여포가 상대를 이제 조운이나 조자룡이나 뭐 마초나 이런 무력 높은 애들이랑 같이 싸우게 되면 아프잖아요. 그런 건좀또천그 편차가 있겠죠. 여포가 아무리 그래 화타가 있다고 해도 받는 피해가 있기도 하고 보는 게 케어가 안 되긴 합니다. 뭐 일단은 중병이니까 방패병에 좀 약할 수도 있고, 여러모로, 뭐지, 이거? 유관장? 이런 거에 좀 약하겠네. 유관장. 아이씨. 밑에 적혀 있네. 이게 이제 방패병이기 때문에 유비가 보통 주장으로 들어가거든요? 유비가 주장으로 들어가게 되면 허약 상태가 걸리니까, 허약도 되게 무시 못할 거고, 여기 좀 카운터 걸릴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관우나 장비한테다가 이제 일전법을 써버리면, 서로 맞는 피해가 크기 때문에 유비는 또뭐 힐도 되고 하는데 뭐 일단 이거는 이 정도의 단점이 있지 않나? 그리고 이제 뭐 유비는 팔문금쇠를 보통 같이 드니까 또 거기서 또안 좋은 점이 있을 수 있고 기세 등등을 또 장비가 들죠. 그러니까 병봉에 좀 카운터가 될수 있고 일단 그렇습니다. 일단 유관장입니다. 유관장은 이제 뭐 다들 아시죠? 유비 가는 장비죠. 자, 유비 간호 장비, 이제 유비를 보통 주장으로 씁니다. 방패병이고요. 관우는 뭐 백미 들겠고, 일망타진에 기세 등등에 뭐 이거 다 알잖아요. 이제 적진함락 뭐 이런 거 이제 S급 액티브를 쓰면 되니까 이건 이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 정도는 보통 이제 추천 전법이고, 이제 여기에 뭔가를 붙일 텐데 함진영 저는 추천드려요. 이것도 이제 추천이고. 일단 필수로 들어가는 건 백미의 일망타진, 기세 등등까지가 있겠네요. 일망타진에 대한은 사실 이것도 그냥 S급 뭐 전법으로 써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뭐 적진함락, 천하무적 이런 거 해도, 그러니까 일망타진이 정말 좋은 시너지를 보이는 건 맞아요. 야, 백미가 안 나온다고요? 일망타진 있는데 뭐 그런 똥캐가 다 있어요. 아니, 시즌 1 끝나가는데 백미가 안 나왔어요? 아니, 아, 진짜요? 아, 그래요? 아. 자, 일단 뭐, 이거는 이제 너무 좋은 시너지를 얻고 있죠. 관우도 이제 일망타진이랑 좋은 시너지인데, 기세 등등까지 있으니까 일망타진이라는 게 최고죠, 사실. 이게 대기 시간도 없는 데다가, 이제 발동률을 백미로 인해서 올려주니까 이 조합은 관우한테는 이게 베스트죠. 없으면 어쩔 수 없죠. 뭐 S급 발동기로 써도 되고. 일단 저는 이제 함진영이 보통 이제 좋다고 생각을 하고, 뭐 여기다 이제 팔문금쇠까지 하면 더 좋겠죠. 안 되면 뭐 대항의 장벽이라든지 뭐 이렇게 대항까지 해도 되고. 보통 이제 팔문금쇠를 이제 뭐 저는 이제 제방법을 줄 거다라고 생각했으니까 이렇게 해도 나쁘지 않다고 봐요, 저는.
아니면은 이제 기세 등등을 아예 유비가 이렇게 드는 거죠. 이렇게 된 다음에 S급을 두 개를 드는 거죠. 발동기를 적진 함락 천하무적 이렇게 된다든지, 안 되면 낙봉에다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아는 거 파명환수라든지 뭐 여러 개 있으니까 이런 거 들면서 한다든지 이런 조합인데, 이제 여기는 되게 단단하죠. 유비가 이제 힐을 하면서 단단하면서도 딜이 또 좋죠. 백미가 있고 이제 관우가 액티브가 터지면 장난 아니잖아요, 데미지가. 그걸 또 관우가 장비의 어떤 일전법으로 인해서 통솔이 깎인 애한테 데미지를 줄수 있으니까, 이둘다 무시 못할 데미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되게 보편적이면서도 강력한, 인지도 되게 높은 유비 관우 장비죠. 도원결이 이제 열전도 있고, 버티게 되면 이제 6회합부터 뭐가 있죠, 얘네가? 방패가 생기던가요? 아무튼 뭐 오래 버티기를 해도 좋은 조합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에 이제 뭐 일단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장에 따라서 덱을 여러 개를 만들게 되니까, 거기에 따라서 이제 이 전법들의 위치가 좀 갈라지죠. 내가 팔문금세가 남는데 그럼 팔문금세가 여기 넣는 거야, 그죠? 기세 등등 장비가 끼고 이런, 겁나 단단해지는 거다 이거죠. 유비가 열전을 보시면 도원결이 이제 방패가 이제 방어가 두 개가 부여가 됩니다. 이러면 이제 단단하다 이거죠. 아, 분노한 창 장비한테 줘도 좋나요? 쓸게 없으면 주세요. 쓸게 없으면 주세요. 분노한 창도 사실 보면은 유지력이 높은 덱에는 좋다고 봐요, 저는. 분노한 창의 어떤 데미지 효율은 좋은데, 우리가 상대방도 이제 좀 판단해. 상대에 대한 생각을 해야 돼. 생각을 할 때가 됐어. 다시 말해, 트렌드를 계속 상기를 시키자 이거죠. 상대가 어떤 덱들이 좀 많이 돌아다니는지 이런 생각을 해봤을 때, 지금 뭐 제휴조라든지 뭐 이런 게 있죠. 뭐 제휴조가 1티어라고 했을 때, 아니면 뭐 여러 개를 봤을 때이 분노한 창에 대해서 봅시다. 분노한 창은 액티브인데 결과적으로 일반 공격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험한가 또뭐 있죠? 이거 무장해제에 대해 모두 카운터를 받아요. 둘다 되게 치명적이야. 근데 무장해제를 요즘 우리가 씁니까? 무장해제에 대한 카운터를 기세 등등 말고는 안 쓰잖아요. 총이 기세 등등 처음에 이두 턴만 빼고는 거의 이 무장해제는 없다고 봐야 돼. 상대가 주는 무장해제는. 허망에 대해서만 어느 정도 신경 쓰면 되는데, 어차피 허망은 여기도 쓰면 다 걸려. 걸리면 걸리는 거야. 그래서 결과적으로 분노한 창은 좋다고 봐요. 딜량이 준수하기 때문에. 이건 뭐 다른 분들이 의견이 좀 다를 수 있어요. 저는 이렇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이 덱에는 좋다고 봐요. 이 버티기가 잘 용이하니까. 버티기 되게 용이함. 좋음. 딜량이 준수하기 때문에 버티기 되게 좋음. 무력도 올려주고 스플래시 데미지도 많이 올라가죠. 얼마인지 한번 볼까? 이게 다들 안 좋다 하는데, 사실 그 효율을 봤을 때는 이게 70%잖아요. 70%면 140%예요, 사실. 140%가 데미지가 더 들어가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증가량이에요, 사실. 마초가 이렇잖아요. 마초가 일전법이 70, 66%인가? 이런. 이게 이제 곱하기 2가 돼야 되거든요. 그럼 뭐 100, 이것도 140 가까이 되죠? 이 140이란 데미지 퍼센티지를 우리가 계속 봐야 돼요, 이런 거를 보면. 어떤 거를 비교를 해보자면, 이런 걸 비교해보자고요. 적진함락. 1턴 준비 후에, 2명한테다가, 이건 좀, 이 스탯이 감소가 있으니까 이거 빼자. 천하무적을 볼까요? 천하무적을 봅시다. 천하무적이 좀 딜이 좋은 액티브 전법이라 볼수 있잖아요. 204%, 1턴 준비. 그럼 전 이제 이걸 반을 깎아요. 102%, 102.4%죠. 자, 이거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천하무적에 대한 딜량을 전 이렇게 계산합니다. 1턴 대기,
그리고 전체액의 102, 204%, 204.8% 이렇게 계산을 해요. 그래서 어떤 게 어떻게 좋을지 30%죠, 발동률까지. 그러면 발동률 30%, 30% 확률. 1턴 대기죠. 저 이걸 한번 깎아요. 102.44로 가는 거죠. 1턴 대기했으니까. 그죠? 전체한테 데미지 주죠. 곱하기 3이에요. 곱하기 3이에요. 30% 확률이죠. 그럼 뭐 거의 나머지 나누기 3이죠. 이걸 다 계산하면 치환을 해버리면 천하무적의 기대 딜량 값은 102.4%예요. 그죠? 102.4%인데 분노한창을 봅시다. 분노한창은 이제 발동률 40%, 대기시간 없고 40%. 그리고 무력이 증가하는 것도 일단 좋은데, 무력이 25니까 만렙볼까? 만렙볼까? 50이죠. 보통 우리가 만렙이 풀 무력으로 찍었을 때 50이 올라간다고 하면 10% 올라가니까 한10% 증가 발동률.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저는. 이게 뭐다 맞다고는 할수 없지만, 이 스플래시 데미지는 70%인데 두 명한테 붙기 때문에 140%예요. 그리고 이제 이게 뭐 먼저 연산이 되고 뭐 그다음에 붙고 이런 거 있긴 할 텐데, 이건 조금 보류를 하자고요. 대충 2턴 지속이에요. 발동률, 이게 또 이제 커버가 되죠, 어느 정도. 그럼 거의 발동률은 40%라고, 80%라고 봐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뭐 이렇게 계속 줄이다 보면 이 데미지 어떤 그런 요소가 거의 100, 140%, 150%. 그러니까 천하무적보다는, 그러니까 뭐랄까, 복권이 어렵지만, 까다롭지만, 까다로운 만큼 딜량은 높다. 다 이게 맞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 말이 맞는 거죠. 예, 조건이 까다로우면 딜량은 높아야죠. 그래야 S급 전법이죠. 이제 기획자들도 밸런스를 잡을 때 이렇게 한단 말이죠. 아, 얘는 허망도 걸리고 무장해제도 걸리고 둘다 걸릴 확률이 높으니까 안 좋을 수 있어. 대신 우리가 데미지를 좀 높여주자, 이거죠. 266밖에 안 돼요, 장비가? 그래요? 아, 근데 그 제가 했던 건 그거잖아. 창병일 때, 창병이나 방패병일 때. 나중에 전투로 들어가게 되면 뭐 장비도 끼고 있고 여러 가지 뭐 버프도 많이 받기 때문에 보통 한500 되지 않나? 450, 400에서 500 되지 않나? 그걸 기준으로 했어요. 뭐 그렇게 된다면 266이라면 더 증가하는 거죠. 데미지가 한 20%나 뭐 25% 증가하겠죠. 그만큼 딜량은 엄청나게 높다는 거예요, 얘는. 분노한 창이라는 건. 저의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왜 쓰기 어렵냐? 보통 초반에 끝나버리니까. 초반에 끝나면 말짱 도루묵이죠. 분노한 창 발동 해놓고 일반 공격을 못 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잘안 쓰는데, 이런 유비 간호 장비한테는 좋지 않을까 싶어요. 잘 버티잖아요. 유비가 이거를 이제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기세 등등을 이렇게 하고 분노한 창 하고 이렇게 한다면 팔문금세까지, 여러분이 이걸 1군으로 쓴다, 그리고 팔문금세까지 줬다, 아주 단단하게, 정말 단단할 수 있죠. 네. 아, 제조장에서는 좀 아니죠. 제조장은 이제 초반 폭딜이잖아요. 제조장은 항상 초반 폭딜이라 보기 때문에 좋으니 이제 그 통찰로 인해서 초반부터 안정적인, 초반부터 강한 딜, 뭐 장비가 이제 반깍하고 하면서 강한 딜. 좀 제조장은 이제 폭딜, 제휴조는 그거보단 좀 안정적인 힐 하면서 딜. 39서버까지? 이씨님 좋아하시겠네. 맞아, 저도 본것 같아요. 다음 주에 또뭐 열린다고 얘기 있던데. 그렇게 하는 게 맞죠? 시즌2는 이제 열려야죠, 계속. 그게 맞죠, 아무래도. 자, 그럼 관장조입니다. 관장조는요, 관우 장비 좋으네요. 이것도 이제 네임 밸류가 엄청나죠, 얘네가. 전 이건 이제 관우가 주장이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얘네도 폭딜 조합이기 때문에.
요렇게 세대로 한다면 요렇게 하는 게 맞겠죠. 여기서 이제 필수적인 거는 기세 등등에다가 적재남락, 백미 일망타진 정도. 와신이나 천하무적 같은 경우에는 뭐 없으면 낙봉, 뭐 사명환수 이런 걸로 바꿔줘도 되겠고. 자, 일단 관우가 일전법을 터트리고 나면은 공격력이 증가하잖아요. 주는 데미지가. 주는 무기 피해 36% 증가하죠. 이걸 이용해서 좀 몰아치는 거죠. 안 그래도 얘네가 이제 뒤가 없는 덱이라서 몰아치는 느낌이니까 이런 식으로 조합을 하죠. 아까 거의 다 설명을 했으니까 이건 좀 잡을 수 있겠네요. 이거는 몰아치는 느낌. 제조장에 비해서 좀더 공격적이죠. 제조장에서 제갈량이 이제 좀 상대를 컨트롤하는 느낌 있잖아요. 상대가 이제 발동기를 못 쓰게 한다든지 이런 걸 하기 때문에 제갈량은 좀 뭐랄까 상대를 농락하는 느낌이라면, 아예 관우 좋은 장비는 초반부터 그냥 창 들고 막 쑤셔버리는 거야. 썰어버리고 막 그런 식으로 앞에 있는 적을 다 물리치는 느낌? 관우가 CC기도 막 걸면서 일망타진 걸고, 그런 거죠. 자, 관장 마가 어떠냐고 말씀하시는데, 관우 장비는 일단 조합이 좋아. 근데 조운이 보통 이제 우리가 제조유라든지 제조장이라든지 아무튼 조운이 쓰이는 데가 좀 많죠. 그래서 이제 마초를 이제 쓴다라고 했을 때이 5호 상장이 또 되는데, 5호 상장이 되는데 여기는 조금 마초가 문제는 기세 등등 때문이지. 아, 이 뭔가 쓰기 아까워. 왜냐면 마초는 기세 등등이 오게 되면 얘가 일전법이 강하긴 한데 정말 딜량 좋아요. 딜량 좋은데 이 지금 관장마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몰아치는 느낌이잖아요, 얘네가. 근데 마초가 기세 등등 걸려버렸죠. 아무것도 못해. 그럼 장비랑 관우 혼자 둘이서 일해야 돼. 차라리 법정을 주는 게 나을 수 있어 라는 생각이 들수 있죠. 보통 그래서 이제 기세 등등은 이렇게 줘버리고 얘가 이제 딜량 전법, 딜 전법 이렇게 줘봐요. 그러니까 얘가 좀 셔틀이 돼요. 기세 등등 셔틀이 돼요. 어느 정도. 그죠? 여기 이제 S급 전법, S급 전법, 이제 발동기를 넣죠. 그런데 시즌2에서는 또 다를 수 있어. 시즌2에서는 이제 위압적인 자태가 나오기 때문에 위압적인 자태를 만들 수 있는 분은 정말 저는 좋을 거라 봐요, 또. 병봉 이렇게 하는 거지. 병봉 아니, 강공이라도. 마초가 이거 들면 난 진짜 미칠 거라 봐요. 이거 만들기가 너무 힘드니까 문제지. 위압적인 자태가 나오면 마초는 사실 좋다고 보거든요, 진짜. 근데 왜 홍콩이나 중국에선 뭐 1티어다 뭐 이런 얘기가 별로 없더라고. 그 저번에 봤던 중국 1티어 덱뭐 그거에는 보이긴 했어요, 분명. 마초에 이거 주는 거. 이 위압적인 자태는 이제 태사자랑 마초가 들죠, 보통. 얘네가 이제 일반 공격에 어떤 특화되어 있는 애들이라서 이렇게 주는데, 이렇게 준다면 또 쓸만하다라 생각합니다. 조운보다도 높은 딜을 줄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 뭐 마초를 써본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마초가 이제 기세 등등 없는 애들한테는 정말 강하거든요, 강력하거든요. 네, 아 누가 위압적인 자태를 만들겠어, 이 비싼 거를. 과금러들 아닌 이상은 좀 힘들죠. 이 기세 승등 때문에 마초가. 그래서 시즌 1에서는 제가 추천을 잘안 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장비는 다 쓰잖아요. 장비 기세 등등 안쓴 사람 없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마초가 카운터를 받는 거야. 그죠? 주 장소에다가 손채까지 넣어야 돼. 3개 넣어야 돼, 3개. 저처럼 이제 뭐야, 유튜브 하지 않는 이상 제가 스트리머면 이거 만들 거거든요. 있으면 만들 거거든요. 만들어서 어떻게든 해보겠지. 뭐저 같은 사람 아니면, 그죠? 유튜브 가 꼽으려고 하는 사람 아니면, 아니 뭐 과금러 아니면 안 한다 이거지. 주유랑 뭐 장소 이게 여간에서 잘 나오냐고. 손채기야 원래 있는 거고. 이것도 근데 다들 적진함락을 만들었을 거 아니야. 다 쓰임새가 있어가지고
여러분 이거 좋아요. 근데 이게 7% 증가인데 4% 4회 중첩이니까 47, 28 거의 30% 증가해요. 8, 4번 때리면 되고, 마초의 어떤 능력치도 상당하죠. 마초는 이제 7코에다가 무력도 높고 범위 공격이 또 무력도 올라가. 그리고 54% 증가, 주장이면 60%까지.